안녕하세요. 다육수돌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키핑장에 또 이웃님께서 내 청모둠 세트를 또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엄청 이쁜 아이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와, 멋있죠? 요 부분에 있는 아이들은 네, 세 포트 들어가고 8만원에 있고요. 요 앞부분은 또 6포트 들어가서 45,000원에 있습니다. 오늘 아가들도 다 이렇게 젤리젤리 묵은 아이들이고요. 네, 매니아님들이 다 자구 고급 품종들 자구 따서 잘 길러놓은 아이들이라서요. 네, 다 이름 있는 아이들이고 네, 멋진 아이들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자가도 야무지고 이름 있는 아이들 한번 또 가격은 6포트에 4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1번부터 볼게요. 네, 1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체르니가 하나 들어갔네요. 체르니.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층수도 높고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손톱도 멋있고요. 네, 18cm 포트에 가득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판도라가 또 빨간색 판도라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리아 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마리아 금입니다. 네, 여기 도감 마리아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도감 마리아. 네, 그 다음에 여기 베코 마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베코 마리아 금. 네, 그 다음에 제우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제우스. 네, 제우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층수가 엄청 높은 아이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6개 해가지고 가격은 45,000원이면요. 한 포트당은 7,000원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택배 포함해서 4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완전히 득템이죠. 7,000원꼴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엘마르스라고 돼 있네요. 엘마르스. 우와, 한옆인데다가 이렇게 까맣게 라인 그리고 있는 엘마르스입니다. 네, 너무너무 잘생긴 엘마르스가 18cm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완전히 젤리가 된 앙코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완전 젤리가 됐고요. 색깔이 완전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죠.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네, 이 아이는 셀브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도 엄청 한엽지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셀브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오아이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손톱 이쁜 오아이니가 하나 들어가고요. 입을 싹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죠. 네, 포트는 18cm 포트네요. 1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리아 금이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청 따글따글하게 잘 묵어진 아이고요. 네, 두수가 사두로 되어 있는 이런 마리아 금 군생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스페셜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스페셜 마리아가 또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페셜 마리아까지 네,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2번이고요. 3번 볼게요. 3번은 몬스타 한스라고 합니다. 네, 몬스타 한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울퉁불퉁 입장 자체가요. 약간씩 변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철학기도 있는 것 같고 입장도 다 변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근육질도 있고 네, 이렇게 몬스타 한스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엄청 짱짱 묵었습니다. 예, 색깔 끝내주죠. 네, 이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앙코르 하나가 들어갔네요. 앙코르. 네, 색깔이 이렇게 오렌지빛이 싹 들어오고 있는 네, 약간 젤리끼가 있는 딱딱하게 달궈진 앙코르 들어가고 네, 이 아이가 킹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킹마리아. 네, 17cm 보트에 들어있는 킹마리아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몬스터 뭐예요? 닌제이드. 몬스타 닌제이드라고 합니다. 몬스타 닌제이드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근육질도 있고 네, 특이하게 생겼죠. 약간씩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근육질이 멋지게 생겼고 네, 이렇게 또 못생겨도 매력 있는 아이가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블랙 다이아입니다. 블랙 다이아요. 싹 이렇게 라인을 빨간 라인을 그리고 네, 이렇게 점점 더 빨개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점점 깊숙하게 빨개지는 아이. 블랙 다이아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와, 4번 아이는 또 이렇게 또 킹 포세이스 군생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약간 생장병 부분이 금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홍색으로, 예, 핑크색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뭘, 이렇게 보시면 꽃이 핀 것처럼 이쁘죠? 네, 엄청 두수도 많고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인데요. 킹포세이스 군생입니다. 모주가 여기 가운데 있고 한 바퀴로 삥 돌려서 이렇게 자구가 달렸고요.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군생 하나는 한, 굉장히 돈이 꽤 할 것 같아요. 네, 꽤 할 것 같은, 뭐, 몸값이 좀 있을 것 같은 아이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판도라라는데요. 이렇게 생장점이 변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 지게 생장점 없어지면서 자구가 한 3, 4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둘, 넷, 셋, 넷. 예, 자구가 한 4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판도라 군쟁으로 돼가고 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엘마르스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엘마르스. 네, 한엽이고 너무 멋있는 엘마르스 들어가고요. 핑크 바손 하나 들어갔습니다. 핑크 바손. 네, 그 다음에 곰마리아 금이 들어갔습니다. 곰마리아 금. 예, 금이 잘 들어있고요. 약간 이 곰마리아는, 예, 변형이 좀 잘 오죠. 네, 입장이 살짝 변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홍마리아입니다. 홍마리아. 네, 홍마리아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빨간색이 너무 매력 있습니다. 예, 홍마리아까지 이렇게 들어갔고요. 다 좋습니다. 예, 오, 요 아이가 너무 탐나네요. 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이 아이가 야생 마리아입니다. 야생 마리아, 야생 배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야생 배션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자구가 달렸습니다. 야생 배션. 라인을 빨갛게 그리고 있는 야생 배션. 짱짱 묵은 아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몰개인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몰개인 삼두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몰개인 손톱이 예쁜 아이입니다. 손톱 진한 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판도라가 또 하나 들어갔고요. 판도라. 네. 멋있게 생겼죠? 색깔이 진한 색이라. 네, 판도라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몰론데요. 완전히 색깔이 특이하네요. 엄청 묵은 아이라서요. 완전히 분을 엄청 발랐고, 네, 이런 또 생장점 부분은 이렇게 맑은 톤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멋있네요. 몰로라고 합니다. 이런 몰로, 너무 멋있는 몰로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는 도감 마리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도감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입장이 엄청 도톰하면서, 네, 엄청 라인도 멋지게 그리고 있는 도감 마리아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 립스틱이 하나 들어갔네요. 립스틱. 네, 요 아이가 립스틱입니다. 네, 요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가서, 요렇게 해서 5번이었고요. 네. 네,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6번 아이는 요런 아이가 들어갔는데요. 칸타빌레라는 아이인데요. 우와, 사이즈가요. 엄청납니다. 이 사이즈가. 네, 칸타빌레. 네, 요렇게 생긴 칸타빌레 대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사이즈가 한 24cm가량 나오네요. 24cm. 네, 칸타빌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가 블랙 다이아입니다. 블랙 다이아. 예, 점점 더 깊숙이 빨개지는 블랙 다이아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펄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펄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약간 젤리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펄금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도라가 하나 들어갔네요. 판도라. 예, 색깔이, 예, 엄청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네, 몰개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몰개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네, 베로니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로니카까지 이렇게 해서 6번이고요.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은, 네, 간츠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네, 색깔이. 오, 간츠 색깔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완전히 빨간 사과처럼 보이네요. 빨간 사과. 입을 싹 오므려가지고 동그랗게 오므리고 있는, 네, 빨간 사과처럼 보입니다. 간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몬스터 피멍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몬스터 피멍 마리아 들어가고, 여기가 엘크온이 하나 들어갔네요. 엘크온.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한염 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한염 마리아. 네, 여기가 프로포즈라고 하네요. 프로포즈. 얼굴, 삼두로 되어 있는 프로포즈 하나가 들어갔네요. 네, 그 다음 여기가 마제스타입니다. 네, 마제스타. 얼굴 2두로 되어 있는 마제스타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네, 이 아이가 7번이었고,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은. 8번은 또 간츠입니다. 간츠. 네, 오, 색깔도 이쁘고, 간츠가 아주 깔끔하게 잘 키우는 이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간츠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는 홍도라고 합니다. 홍도. 오, 색깔이.
예, 아주 진한 빨강으로 라인을 그리고 있는 홍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갤럭시 로즈 하나가 들어갔네요. 갤럭시 로즈라고 합니다. 요 밑에는 자구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고요. 엄청 짱짱하네요. 돌덩이 같아요. 네, 완전 돌덩이 같고 라인은 또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이런 갤럭시 로즈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르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체르니. 예, 손톱이 예쁜 체르니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엘마르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엘마르스. 네,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 여기는 또 이름 없네요. 이름? 예, 이름 없습니다. 요 아이. 뭐예요? 슈퍼클론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슈퍼클론. 엘마르스 슈퍼클론. 체르니. 갤럭시 로즈. 홍도. 간츠. 오, 멋있어요. 간츠. 이렇게 해서 8번이었고요. 9번 볼게요. 9번도 엘크온금 삼두군생이 들어갔네요. 삼두군생. 예, 삼두군생 엘크온이 들어가고요. 오,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아주 무거워서 색깔도 참, 약간 골드빛도 들어와 있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핑크 바숀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우와, 색깔이 짱입니다. 너무 멋있죠. 오, 엄청 무거워진 아이고요. 짱짱합니다. 단단하게 잘 달궈진 이런 핑크 바손 들어가고 판도라 들어갔습니다. 판도라. 예. 여기 상처 하나가 있어요. 입장 하나가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판도라 하나 들어가고 멀로 하나가 들어갔네요. 멀로. 오렌지 멀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보랏빛으로 진하게 물이 든 게요. 완전 보라보라 합니다. 밑에 부분은. 생장점 부분은 또 약간 연한 녹. 뭐죠? 그러니까 맑은 톤이고요. 오, 이쁘죠? 이런 멀로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네요. 그 다음에 엘마르스 들어갔습니다. 엘마르스 입장이 엄청 두툼합니다. 여기 몰게인 들어갔습니다. 몰게인. 네, 손톱이 진한 손톱을 하고 있는 몰게인. 이렇게 해서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그런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너무 커도 부담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0번입니다. 10번. 와, 10번 아이 너무 멋있는 아이가 들어갔네요. 이 아이 근육질이 멋있어요. 근육질이. 예, 가운데쯤에 이렇게 근육질이 있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근육질이 있는 이런 스터닝이라는 아이가 들어갔네요. 네, 사이즈는 스터닝 사이즈가요. 한 20cm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cm. 네, 20cm 나오는 스터닝 들어가고 여기 푸스카 하나 들어갔습니다. 푸스카.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멀로입니다. 오렌지 멀로가 오늘 오렌지 멀로들이요. 다 색깔이 특이하고 오래 무거운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야, 멋있네요. 요런 느낌. 예, 오렌지 멀로가 이렇게 진한 뭐죠? 핑크빛인 것 같죠? 물 분이 빛이 이렇게 발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진한 분을 많이 바르고 있는 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마프랑이라고 합니다. 네, 쌍두로 돼 있는 마프랑.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된 아이 마프랑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샴페인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샴페인 들어가고 콩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콩마리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콩마리아까지 네, 다 좋습니다. 네, 이 아이가 1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이 아이가 우아인이라고 합니다. 우아인이. 네, 11번은 우아인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우아인인데요. 가만있어. 잠깐만. 속에 뭐가 묻었어요. 요 안에 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지게 생긴 우아인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엄청 단수도 좀 촘촘하고요. 네, 손톱은 또 엄청 진한 손톱으로 이렇게 쫙 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공처럼 싹 입을 오므리고 있고 너무너무 멋있죠. 네, 이런 우아인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과 마리아 들어갔습니다. 사과 마리아 됐는데 엄청 색깔 이쁘네요. 네, 우와, 색깔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색깔 담당해도 될 것 같아요. 우와, 짱짱해요. 그리고 엄청 단단하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샤넬입니다. 샤넬. 네, 샤넬이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22cm 보트인데요. 살짝 남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이름표가 어디 갔나요? 이름표가, 어이구, 안 보이네. 이 아이는 골드 뭔가요? 골드 젤리? 네, 골드 젤리라고 써 있네요. 골드 젤리. 네,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 아이고, 이름표를 거꾸로 해놨네.
에보니 금이 들어갔습니다. 에보니 금. 네, 에보니 금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아이는, 아이고, 이렇게 이름표를 거꾸로 해놓으면 어떡하란 얘기야. 네, 도감 프랭크 들어갔습니다. 도감 프랭크. 네, 도감 프랭크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에보니 금. 네, 골드 젤리, 여기 샤넬, 여기 사과 마리아, 여기 오하이니. 오하이니 너무 멋있어요. 오. 아주 단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번이었고, 12번 볼게요. 12번은 콜리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요 아이도 엄청 무거웠어요. 단단합니다. 아주 짱짱 무거워가지고, 돌덩어리 같아요. 콜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18cm 보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도감 마리아가 들어갔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예, 네, 뒤에는 자구가 또 두 개나 달고 있고, 자구가 두 개 달려있고, 요런 멋진 아이가 들어가고, 빅골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빅골드. 네, 분질을 하고 있는 빅골드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엘콘 금철아 들어갔습니다. 엘콘 금철아. 네, 여기가 또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립스틱. 네,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아이는 트로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는 트로이입니다. 엄청 두툼한 입장을 하고 있는 트로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로이까지 이렇게 12번이었고요. 네, 다 좋습니다. 네, 짱짱 무거워가지고 너무너무 단단하고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13번 볼게요. 13번은 골드스톤입니다. 골드스톤. 네, 살짝 골드빛이 들어오고 있는 골드스톤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판도라입니다. 네, 판도라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18cm 보트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화이트 레이디 하나가 들어갔네요. 화이트 레이디.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가 체르니라고 써있네요. 체르니.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소간지입니다. 소간지, 몸값이 거한 아이 소간지 들어가고, 네, 여기 야생 배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생 배션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사이즈는 좀 적당히 조그만해서요. 베란다에서 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13번이었고 14번 볼게요. 네, 14번은 사과 마리아가 들어갔는데요. 색깔이 너무너무 환상적입니다. 네, 사과 마리아 너무 멋있죠. 네, 사과 마리아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핑크 로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핑크 로즈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 약간 주피터, 예, 그런 쪼그하고 닮은 것 같죠? 예, 한엽이고 너무 멋있는 핑크 로즈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황금 주피터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황금 주피터. 네, 이렇게 한엽 지면서 각을 싹 라인 끝으로 각을 깎아놓은 듯한 각으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진, 예, 멋진 황금 주피터 들어가고, 소간지 하나가 들어갔네요. 여기는 소간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셀브르라고 합니다. 셀브르, 몸값이 있는 아이, 셀브르 자구에서 이렇게 키워놓은 아이가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도 소간지인데? 소간지가 두 개 들어갔네? 여기는 안스님 소간지라고 써있어요. 안스님. 네, 안스님 소간지, 여기는 소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간지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죠? 이거 소간지인지. 맞죠? 소간지입니다. 안스님 소간지. 이렇게 해서 요 아이가 이제 14번이었고요. 15번 볼게요. 15번은, 와, 이거 블루 드래곤이 완전 용발톱이 됐습니다. 완전히 까맣죠? 우와, 멋있네요. 엄청 층이 촘촘하고요. 요 부분이 아주 딱 아주 엄청 오래 묵은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요렇게 생긴 블루 드래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용발톱 블루 드래곤. 요 정도 키우려면요. 한, 6, 7년은 키웠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여기는 핑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호주 핑크. 네,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있는 호주 핑크 들어가고, 마르스 하나가 들어갔네요. 여기 마르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네, 이 자막으로 요 아이는,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표가 없고요. 지금 사장님 안 계시네요. 네, 여기 요 아이는 이름표를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여기 다음에는 요 아이는 한엽 마리아 들어갔습니다. 한엽 마리아. 네, 그 다음에 여기 셀브르 들어갔습니다. 작아도 야무지고 이름 있는 셀브르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너무너무 멋있는 요런 아이가, 네, 너무너무 탐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네, 16번 아이는 요 아이가
플레임이라고 써있네요. 플레임. 엄청 이렇게 두수가 많게 나온 아이입니다. 플레임. 자구가요.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잔잔한 자구가 엄청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죠. 와, 이거 국민이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실 것 같고, 참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실 것 같은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국민이 같이 보이네요. 예, 군생, 이런 군생이 하나 들어갔고요. 플레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케빈 카이저라고 합니다. 이 아이 케빈 카이저인데요. 완전히 보라색 핑웅이 쫙 들어있습니다. 네, 손톱은 또 진한 손톱이고요. 너무 멋있죠. 케빈 카이저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소간지라고 합니다. 네, 삼두 군색으로 되어 있는 소간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엘마르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엘마르스. 네, 그 다음에 저기가, 한연 마리아라고 합니다. 한연 마리아. 맑은 한연 마리아입니다. 네, 그 다음 저기 있는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돌기 마리아. 예,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돌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볼록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네, 돌기 마리아 금까지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아이가 16번이었고요. 그 다음 17번 볼게요. 17번은 푸스카입니다. 푸스카. 네, 푸스카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색깔이 짱이죠. 이 푸스카는 색깔이 너무너무 환상적인 색깔입니다. 네, 여기가 또 블랙킹입니다. 블랙킹. 라인을, 까만 라인을 그리고 있는 블랙킹이고요. 네, 여기가 또 소간지 하나가 들어갔네요. 소간지가 많습니다. 자구가 양쪽에 달렸습니다. 양쪽에 자구가 달려있고, 네. 모두 총, 얼굴이 삼두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로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멀로 멋있죠? 색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와, 멀로가 다 이 색깔이네요. 이 아이들이 다. 너무 멋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콩마리아입니다. 콩마리아.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링고스타 철화입니다. 링고스타 철화가 좀 몸값이 하죠. 네. 놀러리하게 이쁘게 물이 잘 다거진 링고스타 철화까지 해서 여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7번이었고요. 그 다음 18번 볼게요. 18번 아이는 이 아이가 스파이시라고 합니다. 스파이시. 스파이스가 아니라 스파이시인데 잘못 쓴 것 같아요. 스파이시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모주가 가운데에 있고 삥 둘러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와, 엄청나죠? 네, 스파이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석영 들어갔습니다. 석영. 네, 석영이 하나 들어갔고요. 네, 여기도 자구가 한 바퀴 돌려서 자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자구가 또 나오고 있고, 예, 엄청 나오죠, 자구가. 네, 이런 석영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여기가 헬리아 하나가 들어갔네요. 헬리아. 네, 헬리아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오, 클레오 에보니라고 돼 있네요. 클레오 에보니. 밑에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쪽에도 자구가 나와 있고, 네, 이런 클레오 에보니 들어가고, 여기는 또 엄청 색깔 이쁘게 생긴 이 아이가 마왕이라고 합니다. 마왕. 예, 마왕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레드킹 하나, 레드시 하나가 들어갔네요. 레드시. 레드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시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이가 18번이었고요. 그 다음 19번 볼게요. 19번 아이는 솜니엄이 하나 들어갔네요. 솜니엄. 맑은 솜니엄입니다. 네, 솜니엄도 맑은 솜니엄이 있고 붉은 톤 솜니엄이 있는데요. 1세대 솜니엄은 이렇게 맑은 솜니엄이죠. 네, 맑은 솜니엄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엘크온 금인 것 같아요. 엘크온 금.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몰게인 금이 들어갔습니다. 몰게인이. 몰게인이 들어갔습니다. 금은, 금은 아닌 것 같고, 몰게인이 들어가고, 여기가 금인데요. 카사노바 금이라고 합니다. 카사노바 금. 요렇게 생겼습니다. 카사노바 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메가스톤입니다. 메가스톤. 네, 여기는 소간지입니다. 네, 소간지 자구가, 여기 조그만한 자구 하나가 또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소관지까지 해서 이렇게 6개 들어갔습니다. 6개. 6개 들어가서 가격은 45,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레드 타이거가 또 하나 들어갔는데요. 엄청, 보트 자체만도 23cm 보트에 레드 타이거 마리아 들어가고요. 여기는 또 블루 드래곤이 들어갔습니다. 블루 드래곤. 네, 그 다음에 미국 바손이 또 하나 들어갔는데요. 생장점 부분이 아주 진하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미국 바손이 들어가고, 여기 사과 마리아가 색깔이
물감을 인위적으로 발라놓은 것처럼 이런 색감이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사과 마리아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블랙킹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블랙킹. 오, 마사를 막, 이동 중에 마사가 많이 들어갔네요. 블랙킹 들어가고, 여기가 또 원종 마리아라고 하는데 엄청 통통하네요. 이렇게. 완전 터졌어요. 얼마나 물을 많이 줬으면, 예, 네, 이렇게 좀 터졌습니다. 네. 이렇게 터진 거 감안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원종 마리아까지, 네, 이렇게 레드 타이거 마리아, 네, 몸값이 있는 아이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20번이었고요. 21번부터 이렇게 3개씩 들어가 있고, 가격은 8만원에 있습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는 8만원입니다. 네, 3포트씩 들어가 있는데요. 한 포트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포트 값 정도밖에. 요런 아이가 들어갔는데요. 요 아이는 이름이 아라베스크라고 써있네요. 아라베스크. 요 정도 사이즈면요. 한 10만원 넘습니다. 두수도 엄청 많은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네, 요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제 손하고 비교하시면 엄청납니다. 네, 요런 아라베스크 하나가 들어갔고요. 두수가 한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네, 열두가 보이네요. 네, 열두가 보입니다. 엄청 짱짱 먹어가지고, 예, 물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네, 이런 아라베스크 하나가 들어갔고요. 너무 멋있어요. 우와, 탐나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탐나네요. 네, 그 다음에 슈퍼핑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슈퍼핑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엄청 큰 사이즈. 이시 한 3cm 보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가득이 이렇게 거의 꽉 찼죠. 네, 이런 슈퍼핑크 하나가 들어가고요. 뭐 다 빨간색이네요, 여기는. 네, 여기 이 아이는 또 부사마리아가 하나 들어갔네요. 부사마리아. 네, 이 아이는 18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부사마리아. 아주 층이 좀 촘촘하고요. 무겁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3개 세트, 이렇게 3포트가 가가지고요. 가격은 8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여기가 21번이었고, 22번 볼게요. 22번은, 네,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 우와, 멋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가우디라고 써있네요. 가우디. 핑크 가우디라고 써있습니다. 핑크 가우디. 우와, 멋있네요. 네, 이런 가우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보트 자체가 22cm 이상 되는 보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넘쳤습니다. 네, 이런 가우디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또 보조개 샤넬이라고 합니다. 보조개 샤넬 두수가 한 3, 4, 5두. 밑에 자구만도 5두 모으고 보조 얼굴까지 6두입니다. 네, 보조 얼굴까지 6두로 되어 있는 보조개 샤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네, 아주 오래 묵은 아이 같이 보이고요. 네, 아주 짱짱합니다. 네, 그 다음에 홍등인가요? 네, 우와, 멋있네요, 홍등. 네, 엄청 큰 대품입니다. 이시 3cm 보트를 꽉 채우고 있는 홍등, 단수도 높고요. 네, 점점 더 색깔이 요 올라가면서 생장점 쪽으로 올라가면서는 진한 불 검붉은색으로 물이 들었네요. 우와, 너무너무 멋있죠. 네, 이런 홍등. 제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로 해서 8만원입니다. 하나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 한 포트 값밖에. 네. 22번이었고요. 23번 아이는 또, 이 아이도 너무 멋있는 아이죠. 요 탱고. 네. 탱고 하나가 아주 대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탱고 대품. 네. 사이즈는 한 20cm가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싹 입으로 오므려가지고 완전 동그랗게 공처럼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탱고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부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부사마리아. 네, 이렇게 생긴 부사마리아가 또 하나 들어갔고요. 네, 싹 이렇게 생장점 부분 쪽으로는 싹 입을 오므려가지고 완전 동그랗게 공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산호수 들어갔습니다. 산호수. 네, 18cm 보트에 가득이 차있는 산호수가 들어가서요. 이렇게 3개 세트 해가지고, 네. 8만원에 나가는 거고요. 요런 아이는 하나에 10만원도 더하죠. 네, 이렇게 아주 착하게 데려가시는 거죠. 네, 24번 볼게요. 24번은 체르니라고 합니다. 체르니. 우와, 이렇게 큰 대품 체르니. 멀리서 보면 이렇게 22cm 보트인데요. 자구는 또 몇 개인가요? 자구가 하나, 우와, 계속 있어요. 목도리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 자구가 여섯 개 달려있는 이런 체르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메시스라고 합니다. 네메시스. 진한 빨강입니다. 네메시스라는 아이. 너무 멋있죠. 우와, 끝내주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네메시스 하나가 들어갔고요. 예, 그 다음에 인디안 바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인디안 바손. 예, 큼직한 사이즈. 인디안 바손 넘쳐나갔습니다. 18cm 보트를 넘쳐나간 모습이고요. 네, 인디안 바손 너무 멋진 아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3개 세트 2만, 아니 2만 아니가 8만. 네, 3개 세트 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은 구사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자구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렸습니다. 밑에. 네, 자구 두 개 달려있고, 큼직한 이게 22cm 보트에 가득 차있는 아이, 구사마리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인디안 바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인디안 바손. 네, 자구가 큰 자구 하나 달려있고, 이쪽에 자구 하나 달려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게 생긴 인디안 바손이 들어갔습니다. 짱짱 무겁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홍마리아. 콩마리아. 아, 콩마리아 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콩마리아 금인데요. 이 손톱이 이렇게 독수리 손톱처럼, 네, 안 칼진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도 잘 들어있고, 보트 18cm인데요. 넘쳐나갔죠. 네, 넘쳐나갔습니다. 네, 콩마리아 금까지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인디안 바손. 요런 아이도 엄청 몸값이 거하죠. 네, 요렇게 부산마리아까지 너무너무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고요. 오, 가격 너무 착하게 8만원에, 3보트 해서 8만원에, 하나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탱고 같은 거는 진짜 몸값이 하는 아이죠. 네, 이렇게 소개를 마쳤습니다. 25번까지 소개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